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미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각 일간별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이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운세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고 갑병, 무, 경임, 그 아래는 을정, 기신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 팔자를 갖게 되는데 띠가 있고 또 태어난 날 생일이 있습니다. 그 생일의 기운이 보통 일간이라고 하는데 그 일간에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종류는 목화토금수에서 다섯 종류가 있는데 그 목화토금수 기운 중에서 양과 음의 기운이 나뉘어져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갑병, 무, 경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올려놨고요. 을목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을일날 태어나신 분,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자기가 을은 아니고 지금 뭐 다른 날이라 예를 들어서 갑병무 경임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제 영상을 행운의 신 사주 풍수 TV를 찾으면 나와 있고요. 나머지 정기 신계 일에 태어나신 분은 제가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어난 날에 하루 생일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운세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굉장히 태어난 날이 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띠별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띠 영상도 지금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2023년 운세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좀 수고스럽지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23년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23년, 24년까지는 굉장히 좀 나라 안팎으로 경제나 정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걱정도 많고 그런 걸 제가 충분히 알고 또저 역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힘과 용기를 내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구독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세, 신년 운세 알고 싶다고 하면 저한테 뭐 상담 의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문가 의뢰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주의 경우의 수가 무려 5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한두 가지만 갖고서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면 따로 상담 문의하시고 전화번호가 궁금하면 이 위에 상단에 지금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을목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23년은 개미년이고 을목은 양목은 갑목이 있고 을목은 음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나무의 기운이다 보니까 이제 푸른색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녹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불의 기운은 뭐 붉은색, 땅의 기운, 토의 기운은 황색, 그리고 물은 뭐 검정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개미년 같은 경우는 개미년의 개라는 것은 수의 기운이고요. 그래서 검게 표시가 되어 있고 묘라는 것은 같은 을목과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지장간은 뭐냐? 지장간이라는 것은 각 태어난 날의 지지에 보면 지지가 12가지가 있는데 각그 지지 속에 또그 본연의 기운 외에도 다른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 지지는 주로 계절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기운 속에 보면 한 가지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좀 부연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을묘일, 을사일, 을미일에 태어나신 분의 운세 말씀드리고 을유, 을해, 을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고 오늘 해당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약간 지루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들어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 상담이나 운세 상담하는데 간단하게 몇분 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약간 지루해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한 그래봤자 20분도 안 걸립니다. 15분에서 20분 사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사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주는 크게 자기가 태어난 연월 일시 사주 팔자와 대운과 세운이라는 운세 운로라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을묘, 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아래는 세운 2023년 개미년, 24년 갑진년, 25년 을사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색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오행별로 고유의 갖고 있는 색의 기운, 색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칼라로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모르시는 분은 크게 이건 개념치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10개의 일간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을목일간.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에 을목의 기운이 나머지 일곱 글자 어떻게 생극제와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특히 자기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것을 구분해야 운세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신강 신약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알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전문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신강 신약 두 가지로만 결정되느냐 그게 아니고 아주 극신강하는 사주가 있고 극신약한 사주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신강인지 신약인지 애매모호한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지만 또 세분화시키면 다섯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전문가에 의뢰할 돈도 없고 내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자기가 만세력을 보면 총 여덟 글자가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일원이라고도 하고 뭐 일간이라도 하는데 나머지 글자가 일곱 개가 있는데 거기서 비견겁제와 편인정인이 네다섯 개 이상이면 신강으로 보면 되고요. 그거는 뭐 한두 개, 세개 정도 내외로 있는데 나머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식신상관 이게 많으면 신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신강사주는 2023년은 비견과 겁재운이 강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한 기운에 또 강한 사주의 기운이 다시 또다시 강력한 기운이 도래하기 때문에 운의 흐름상 이 신강한 사람들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배가 불러 죽겠는데 또 맛있는 음식을 들이대는 형상입니다. 그러면 음식에 그 효용 가치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겠죠. 괜히 음식도 잘못 먹으면 탈만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탈이 나고 배탈이 나고 토한다든지 체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건강상 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금전적으로는 투자 거래 동업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23년에 내가 투자나 계획, 어떤 동업, 아니면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신강하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긴축 재정, 투자 이런 거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문서나 거래 계약 관계도 철저하게 해야 되며 특히 뭐 건강도 위장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신 분은 음식 관리 조절 잘 하시고 건강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 건물보다는 토지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 뭐, 건물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건 가급적이면 분양을 받지 말고 계약을 좀 미루는 게 좋고, 땅은 사도 좋습니다. 토지는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전기전자, 반도체, 전기차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혹시 주식하시는 분은 그런 쪽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남성은 특히 부부 갈등, 아니면 미혼자는 애인과의 갈등 이런 게 증가하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돈거래,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손재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하신 분은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이 되고 또 가까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람한테는 유리하다. 문서운도 좋게 증가하고요. 또 사주에 내가 또 재물의 기운, 편재정재가 많은 사람은 금전운이 증가를 하고 투자, 거래, 매매에 유리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운기가 좋기 때문에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 도움을 받거나 인덕이 증가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야, 평소 부탁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부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또 이성, 여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히 여성과의 어떤 거래나 계약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여성한테 한번 도움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뭐 코인, 뭐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쪽은 시작하신 분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좋게 풀리기 때문에 아무튼 신약사주가 신강사주보다는 을목에 이래 태어나신 분은 전반적으로 문서나 투자나 거래나 돈, 금전 모든 분또 이성은 전반적으로 신약이 신강보다는 유리한 한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신강 구분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전반적으로 자기가 알고 싶으면 전화 전문가한테 정식으로 의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일단 을목일주 중에서 세 개, 을묘일날 태어나신 분, 을사일에 태어나신 분, 을미일에 태어나신 분이 계실 텐데 이세 가지 기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 계수는 편인이 됩니다. 문서 관련 운이고요. 묘라는 것은 비견인데 일단 신강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리한데 특히 을묘일주인데 내가 신강하다 그러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매매 거래 이런 건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문서 관련도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을묘일인데 좀 신약하다, 달랑 을묘만 있다, 그랬을 땐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운도 상승하게 되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일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신강과 신약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서운이라든지 투자 이런 거는 뭐 신강이든 신약이든 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쪽으로 작용하냐 나쁘게 작용하냐 이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을사일 같은 경우 을사라는 것은 지지에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에 일단은 이게 지금 사라는 건 목생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화 중에서 상관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상관의 기운이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것은 약간 관을 들이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관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을사일생 같은 경우는 조금 관공서, 국가기관, 정부기관 이런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문서운 이런 쪽에서는 뭐 크게 불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을사일인데 신약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 이런 게 조금 좀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소진이 있어서 부부 사이 갈등 이런 거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해봐도 됩니다. 문서운도 작동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을미는 백호대살인데 일단 백호대살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격이 까칠합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고 고집도 있습니다. 을묘일주도 고집은 세지만 을미일주도 좀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관계, 대인관계 이런 거에서 좀 부드럽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 묘미는 삼합의 기운으로서 역시 강한 을목 입장에는 강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뭐돈 문제라든지 이런 게잘 풀릴 수 있지만 신강한 부분은 오히려 손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도움은 받겠지만 동업 협업은 신약한 사람은 유리하지만 신강한 사람은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을미일주는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재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돈, 이재 밟습니다. 다만 뭐 나쁘지는 신강이든 신약이든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은 금전적으로 자기가 기본적으로 편재를 갖고 행재 운이 있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하면 23년 한해는 좋은 해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서도 발통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라든지 투자, 매매 계약 이런 쪽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편제가 또 합의돼서 나의 같은 기운인 겁제와 비견으로 바뀌기 때문에 혹시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며 그런 부분에서 손재는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편제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 돈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만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평소 건강이 좀안 좋으신 분, 특히 신약했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무난한 한 해고 건강적으로 좀 차츰 나아진다. 그런 점은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을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다렸던 분들은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날이 을목일, 특히 을묘, 을사, 을미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2023년 한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전화가 있으니까 여기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